방송 주제입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 네. 어저께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시죠? 어저께 제가 방송 주제 하기 전에,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렸죠, 그죠? 예, 그죠? 이렇게 추천주. 그죠? 안 보이죠? 네. 피코그램이었죠, 그죠? 자. 자,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네. 요게 이제 오늘 주제고요. 네.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게 뭐 그죠? 기술적 반등, 이제 진바닥인지 바바닥인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적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져요. 설령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뭐2% 이상 네, 급등했어도 네,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CPI 지표가 안 좋으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홍삼만생님 안녕하세요. 청고부로님. 네, 나인님 안녕하세요. 한미연님. 네, 그것 때문에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뭐 얘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CPI 지수입니다. CPI 지수고, 그 다음에, 14일 날, 연준이 금리 인상 0.5%를 할 건데, 네, 향후에, 금리 인상폭을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해하셨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이해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은 일단은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요. 13일 이제 오늘 지나고 나서 CPI가 좋게 나오면 괜찮은데 CPI가 안 좋게 나오면 이제 뭐가 다시 부각될 수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가능성, 악재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악재가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8%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는 528포인트, 네, 1.58포인트 올랐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1.43%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은 1.2% 상승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다우존스의 상승이 가장 컸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요거는 3.6%. 3.6.12% 네,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 미국에서는 이제 항공. 보잉이 3.7%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좀 빠졌어요.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1.6%. 네. 애플은 1.6%. 마이크로소프트는 2.88% 상승했습니다. 네, 테슬라는 6.28% 하락했어요. 네, 테슬라는 좀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리비안, 루시드, 다 하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네, 국제 유가가 안정화가 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도 좀 상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CPI죠. 이제 CPI가 지금, 내일 되게 중요해요. 네. CPI가 7.3은 나와야 돼요. 네. 최소한 7.3은 나와줘야 됩니다. 7.7 이상 나오면 무조건 악재예요.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잠깐만요. 네, 특별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는 지금 73달러예요. WTI 73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산 브렌트유는 네, 78달러예요. 자, 이제 종합지수, 아니, 차트 한번 좀 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볼리저밴드 하단선에 일단 지지 나왔죠? 지지 나왔습니다. 다우존스가 지지가 났는데, 뭐, 이 상태로 차트를 보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네, 꾸유샤님 안녕하세요. 네. 네, 단기적으로는요, 만약에 CPI가 좋게 나오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이고. 잠깐만요. 만약에 이제 전고점 CPI가 좋게 나와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 시장이 올라간다, 빠진다, 저는 이제 빠지는 쪽을 보고 있는데 CPI가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서 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좋게 나와서 상승하면요, 35,000포인트 이상이에요. 잠깐만요. CPI가 예상치만큼 나온다. 그러면 다우는 35,000입니다. 5,000포인트죠. 네, 여기까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좀 좋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네. 언제 파셔야 되냐면, 언제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볼리저밴드 하단선을 종가상에 이탈하거나 아니면 35,000 근처에 왔을 적에. 네. 이때 하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심샘마을님 안녕하세요. 성준님, YJ님, 백서진님 처음 봬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도 지지 나왔죠. 제가 이제 나스닥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이 121선입니다. 121선. 네. 121선까지는 얘도 마찬가지요.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1,500포인트 이하로 내려오면 사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12,000포인트 됐죠? 그렇게만 하시면 네,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어저께 코스피 시장이 지금 2,373포인트, 외국인은 샀죠? 178억 정도 샀고요. 근데 이게 수량이 좀 크진 않습니다. 이게 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시장을 뭐 시장에 큰 영향이 없어요. 네. 자, 오늘도 지금 보시면 121선에서 지지가 좀 나오고 있고, 네.
단기적으로 저항은 2420입니다. 그죠? 오늘 제가 봤을 적에는 미국 시장 상승에 따라서 한 2400포인트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715포인트. 네. 어저께는 이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수급 동향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죠? 네. 초초리님, 안녕하세요. 네. 구독하고 처음 입장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수진님, 네. 꾸잉꾸잉님, 이라이라님, 민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저께 보시면요. 이 코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는데 요즘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종목장세, 종목장세. 그래서 어저께 지수는 하락했는데 오히려 종목들은 좋았습니다. 종목들은 좋았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번도 이 121선을 돌파하지 못했죠. 네. 이 121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추세가 전환입니다. 네. 이제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쪽으로 가요. 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코스닥 주식들은 매도할 필요 없다. 네. 아셨죠? 배정훈님, 안녕하세요. 사이다님, 절대원칙님, 안녕하세요. 네. 자, 유진우님, 네. 반갑습니다. 이해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자, 이해했다 1번. 네. 자, 다시요. 자, 어제 전에요. 지수는 하락했어요. 자, 근데 어저께 특징적인 게 있었죠? 자, 지수가 하락하니까 뭐가 빠졌죠? 잘 보세요. 전 예전에 제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지수가 상승했을 때, 한달 전이죠. 한달 전에 지수 상승했을 적에, 우량주에서 주도주죠. 주도주. 주도주가 뭐였어요? 2차 전지. 그죠? 뭐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LG엔솔. 삼성, SDI. 자, 그래서 지수가 하락하면서 지수 상승했을 적에 우량주에서 주도주였던 애들은 그냥 계속 빠져요. 네. 안 좋죠. 지금 보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별로고.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 아예 안 좋잖아요. 얘네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요. 이 지수가 상승할 적에 우량주 주도주인 2차 전지.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때 2차 전지는 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IT, 2차 전지 하면 안 된다. 이때 주도주였죠. 그러면 앞으로 이 포스코 케미칼이 낙폭가대에서 저점을 찍으면 뭐가 반등 나와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삼성전자 반등 나오겠죠? 네, 나중에 제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변했어요. 한달전 시장은 시장 상승할 적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2차 전지주들이 상당히 강했지만 지금은 지수가 하락하면서 테마, 개별주, 장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포인트를 놓치면요, 매매해서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은 시시각각 변해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시장에서 빨리 캐치해야 돼. 네. 빨리 캐치해야 수익이 날수 있어요. 네. 김재재님, 안녕하세요. 막하다가 뭐예요? 막하다. 네. 막하다가 대박이에요. 자, FOMC. 네. 이제 14일날 있죠. 그 다음에 중국 경제의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유럽, 영국 기준금리 결정. 그 다음에 중국 내년에 경제 논의. 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유럽이나 영국은 쫓아오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시골 친구님 미투요? 아이고. 자, 미국 FOMC 0.5 빅스텝 전망이에요. 그냥 빅스텝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국의 중앙 경제 공작회의 내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하겠죠. 경제 성장률 어저께 5.5였죠? 네. 예상 5.5였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마카다 모두나예요? 아, 이거 모두답니까? 아, 네. 경산도 사투리예요? 아이고, 제가 촌놈이라 잘 몰랐네요. 자, 그래서 FOMC에서는 아무튼 빅스텝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빅스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빅스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전망입니다. 네, 긴축. 자, 그러니까 2023년에는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이게 더 중요해요. 그죠? 네. 저는 당연히 완화하겠죠. 당연히 완화합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미국 선물 시장 금리나 2025년 여름에 종료 전망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봤더니 2025년이면 네, 봐봐요. 2023년에서 2024년, 2025년이면 3년이죠. 3년 동안에 3년 2025년 이후에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보시면 2023년에 금리를 올려놓고 2년 동안은 네, 동결하겠죠. 이건 뭐가 옵니까? 이렇게 하면 장기 침체 오겠죠. 최소 경기 침체가 4년 이상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주식 시장은 그냥 계속 박스권이건 안 좋겠죠. 네, 안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는 예측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기준금리가 6%대에서 얼마만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건지 단기적으로 끝날 건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년에 꼭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할 거면 딱 일단 샀어요. 샀는데 연준이 고금리를 네, 기준금리 정책, 금리 인상을 안 해드려도, 뭐, 3년 하겠다, 4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 기간이 길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기 투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주식을 보유하는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적에 1년 안에 목표 수익, 2년 안에 목표 수익이 날게 3, 4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는 꼭 하셔야 돼요. 내년에 포트폴리오의 한 20%는 네,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찜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 현진님 안녕하세요. 현진님. 네. 날쌤님, 양배추 샐러드님. 네, 안녕하세요. 박스권이면 종목별 장세라 괜찮은데. 박스권 장세가 더좀 철저하게 소외받아요. 이 박스권 장세가 소외됩니다.
왜냐면 이제 아바타 2 관련주처럼 이렇게 미리 안 사놓고 위에 올라갈 때 사다가 물량 바지되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테마의 수납매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찾기가 상당히 힘들죠. 힘들어요. 네. 그게 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미국의 앨런 재무장관이 내년 말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완화될 거다. 2023년, 그죠? 2023년에 크게 완화될 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2023년 12월에 완화된다?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되니까. 6개월 전. 앨런 재무장관이 예측한 것처럼 2023년에 인플레이션 완화되면요. 2023년 6월 이후에 6월을 변곡점으로 해서 시장이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늦어도. 저는 더 일찍 좋아진다고 보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물류 비용, 기름값 하락하죠. 특히 기름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80달러 밑에서 계속 있죠. 12월달 들어서는 지금 원래 11월달에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하고, 그죠? 보세요. 11월 1일부터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겨울이잖아요, 겨울. 겨울에는 이제 난방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증가돼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나 네, 유가를 앞으로 110달러까지 상승한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근데 지금 유가 보시면 아까 73달러 했잖아요. WTI가. 이거는 이제 중국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라서 네, 수요가 감소되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 감소. 물류 비용, 기름값 하락, 인플레이션, 네. 요인들이 지금 해결되고 있다. 네. 해결되고 있죠. 네. 유가 하락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미국 경제 충격은 취약하지만 은행 시스템은 매우 건전하다. 네. 고용률이 높고 경제 기업 성장 느리지만 인플레이션은 잡힌다. 올해 안 잡힙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네. 내년 하반기 잡혀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완성차 수출액이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자, 완성차 수출액이 증가되죠? 당연히 여기 뭐 포함되죠? 전기차겠죠, 전기차. 전기차. 자, 올해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누적 수출이 208만 대, 수출액이 487억 달러예요. 작년 수출은 넘었고요. 여기 보시면 친환경. 네, 작년 대비해서 최고 실적이다. 네. 비춘님 안녕하세요. 보미님, 김구님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11월 달에 친환경 수출이 14억 9천만 달러로 최고예요. 자, 앞으로 전기차 수요는 203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차의 성장성도 지속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 당연히 좋겠죠, 그죠? 자, 외국인들이 엔터주 사죠. 네. 제가 이제 그 엔터주 하이브 얘기하면서 엔터주들을 좀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올라갑니다. 자,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2,233억 규모의 엔터주를 샀고요. 여기서 보시면 SM을 가장 많이 샀어요. 그죠? SM 946억.
JYP 786억이에요. 자, 우리 SM하고 한번 좀 볼까요? SM. SM은 이제 지금 주가가 좀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JYP. JYP도 높아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나중에, 차라리 SM이나 JYP 엔터 살 바에는 YG 플러스 사요. YG. 5G 마우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요거 살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백화점주. 그죠? VIP들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네. 연말 소비 심리가 줄고 있지만, 부자들이 소비를 늘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백화점주. 자, 명품 비중. 그 다음에 대형 점포 비중이 높은, 네. 백화점들이 성장성이 좋다. 내년에도 호실적. 근데 이게,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거. 네.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단기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일정입니다. 2022년 22회차 금통위 의사로. 네,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차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뭐 빅스텝을 하게 되면 뭐 그냥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쫓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코이 K 컨텐츠 중국 리오프닝 본격화.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죠? 그래서 뭐 웹툰주 미스터 블루,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시청률이 21% 돌파했다. 그죠? 버킷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 핑거 스토리. 요즘에 핑거 스토리가 이제 가장 핫하죠. 버킷 스튜디오는 저는 이제 비추입니다. 이거는 비추. 네. 이거 왜 비추예요?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 스튜디오, 대우에이에. 그죠? 네. 그 비덴트 관련해서 악재가 좀 있어서 비추예요.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최근에 위메이드 그룹주 있죠? 하지 말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핑거스토리. 요거 지금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핑거스토리가 주가 좀 많이 급등했죠? 핑거스토리가 주가 많이 급등했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3일 동안 급등했어요. 두배 올라갔죠? 두 배. 자, 그러면, 핑거 스토리가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핑거 스토리 관련 어떤 주식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네. 자,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맞으면 1번.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보시면 핑거 스토리가 주가가 두배 올라갔어요. 자, 근데 XX라는 회사가 2X라지 또 나오네요, 여기서.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XX 회사가 핑거스토리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핑거스토리는 일단은 원래는 핑거스토리를 사야 되는데, 어떤 회사가 핑거스토리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겠죠. 그죠? 아이고, 캉행하자니. 아이, 너무, 지금부터 여러분들 웃으시면 안 돼. XX 라지는 이제 앞으로 6개월은 해야 됩니다. 우리 곽팽팽 아저씨는 이제 퇴출됐고, 곽팽팽 아저씨 퇴출. 곽팽팽 아저씨. 도승지, 그죠? 도승지 아저씨. 곽팽팽 아저씨. 2X 라지. 이게 딱 이제 이게 패턴이 넘어온 거예요. 자, 근데 핑거스토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뭐가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좋아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핑거스토리죠. 핑거스토리, 조금은 주주, 최대주주, 특수관계. 쭉 보면, 여기 보세요. 누구예요, 이게? 누구죠? 아이고, 도승지가 나올 뻔했네. 죄송합니다. SV 인베스트잖아요, 보시면. SV 인베스트. 지분을, 자, 여기 보세요. 51만 주 갖고 있어요. 지분율 9.7. 그러니까, 이 핑거스토리가 급등해서 이 핑거스토리의 지분을 갖고 있는 SV 인베스트가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됐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SV 인베스트. 얘가 지분을, 핑거스토리의 지분 51만 주 갖고 있죠. 51만 주. 자, 51만 주 곱하기 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분 가치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그죠? 자, 여러분들. 8시 지금 42분이죠? 네. 자, 8시 40분에 뭐가 나가요? 장전 관심주. 자, 장전 관심주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좋아요. 1000개. 자, 좋아요 1000개 빨리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1000개 눌러주세요. 좋아요 1000개. 자, 좋아요 1000개. 자,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좋아요 1000개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네. 자. 잠깐만요. 문순군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10분 정도 들으시면 이제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좋아요가 지금 600개입니다. 600개. 여기 좀 보세요. 660개. 자, 여러분들 지금 2,000명, 2,200명 와 계시는데, 여기 화면 아래에, 네, 여기 좋아요 있죠? 네, 요거 한 번씩 딱 눌러서, 1000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빨리빨리. 그래서 오늘 장전 관심주, 네, 말씀 좀 드릴 테니까, 네, 빨리빨리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00개 안 되면, 네, 장전 관심주 패스죠? 네,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750개요. 이 1000개 될 때까지 안 나오고 갑니다. 챕터 금지, 여기 딱 멈춰 있을 거예요. 자, 빨리 눌러주세요. 787개입니다. 안 눌러주시네. 네, 800개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핑거스토리 관련해서는, 네, 이 SV 인베스트예요. SV 인베스트. 아이고, 우리 신현식 군 돈벌이 사진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슈퍼마리오님. 안녕하세요. 하트하트 좋아요. 구독 하트하트.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 미리 말씀드려서 이거죠, 당연히. 네. SV 인베스트가 관심주입니다. 장전 관심주고요. 오늘 제가 봤을 적에는 어저께 종가 이쯤에서 괜찮습니다. 이거는 2245원 손절 목표가 2500. 이렇게 자꾸 뭐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이유는 뭐예요? 핑거스토리의 지분 51만 주를 갖고 있다. 51만 주. 핑거스토리가 시가총액이 지금 대충 한번 잡아볼게요. 시가총액이 1266억이니까 그냥 대충 10% 잡으면 126억이네. 그죠?
126억. 아까 9%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분 가치가 126억이니까 얘가 지금 두배 올랐으니까 60억 투자했네요. 60억 투자해서 네. 버셨네요, 그죠? 60억 벌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제약주. 제약주도 중국 방역 완화. 뭐 때문에? 코로나. 환자 늘어나니까 해열제. 감기. 사재기하죠, 사재기. 네. 그래서 어저께, 이 보시면 관련주들. 국제약품. 원래 국제약품은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관련 치료제예요, 치료제. 원래 치료제로 움직였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국제약품 왜 움직이지? 봤더니, 이 해열제입니다, 해열제. 영진약품. 그 다음에 신일제약, 일동제약,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 해열제, 감기약 부족 요거 때문에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통신업종, 제가 이제 통신업종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KMW를 26,000원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자 인도 1위 통신사 장기 공급, 5G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업황이 대표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5G 장비 공급 계약 규모 수조원대. 인도는 세계 2위의 통신 시장 네트워크 장비 수혜 부각. 자, PPI 5인 솔루션,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5인 솔루션 드려서 준수한가 드셨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주, 5G 관련주 네,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나성실님, 아이고 돈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돈 벌어줘야죠, 그죠? 자,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이제 동시호가 좀 한번 볼게요. 네. 자, 좋아요가 960개요. 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와이구야, KMW가 이제 상한가네요. 가짠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KMW는 26,000원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잠깐만요. KMW. KMW 26,000원대죠. 봐봐요. 11월 15일날 KMW 26,300원이었네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어때요? 아이구야. 29,000원이네요. 1,000원 뛰기, 2,000원 뛰긴 됐네요. 2,000원 뛰기. 좋습니다. 아무튼 5G는 내년에 좋아져요. 자, SL 라이프 디자인, 그다음에 MDS 테크, 아바타 관련 주고요. PC 디렉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움직이네요. 5G. 5G는 지금 코가가 가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저번에 드렸던 거. 자, 오늘 동시호가 잠깐 볼게요. 지금 8시 50분이라 이게 호가가 가짜예요. 아이고, 우리 손유리님 26,300원. 마시멜로님, 안녕하세요. 로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버티다 임원님, 늦으셨어요. 자, 잠깐만요.
자, 오늘 동시호가 좀 보면요. 지금 코스피는 0.4% 상승 출발입니다. 코스닥은 0.75% 상승 출발이에요. 우리 함주. 오늘 대부분 주식들이 지금 1%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1%대. 자, 지금 동시호가 이제 호가 변화 있죠. 무압, PC 디렉터,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움직이면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움직이는 거예요. 넥스틴, PCL, 현대위아, 지노맨 컴퍼니, 셀트리온도 좀 움직이네요. 그죠? 현대 건설기계. 오늘 약간 이제 2차전지주 살짝 움직이려고 하네요.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근데 테마주들이 오늘 뭐 특징적으로 강한 테마는 안 보입니다. 코로나 걸려서 많이 아팠어요. 아이고야. 괜찮으세요? 아이고야. 아, 이가맥신 맞으세요? 아, 엄청 아파요, 이가맥신. 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시가는 조금 움직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주식들이 네, 1% 정도 상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신현식 파트너 오늘장 뭐 사지? 네, 요거 방송 들으시면 수익이 도움이 많이 된다. 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새싹님 안녕하세요. 자, 도움이 많이 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도움이 많이 된다. 오늘장 뭐 사지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도 나고 도움 많이 되세요. 네. 아이고, DHS님,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현재 2,500명 와 계시고요. 네. 좋아요는 지금 1,000개가 넘어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좀, 네, 아이고야, 일자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자, 여러분들, 신현식 파트너 나포카드 유튜브 있습니다. 나포카드 유튜브. 네. 나포카드 유튜브. 네, 여기서 신현식 파트너 나포카드 유튜브 신규 구독 시 유료 강의 PPT 드리니까요. 이번 주까지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현식 파트너 나포카드 유튜브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여러분들 공짜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공짜, 공짜. 네. 제가 이제 유료 강의집, 이게 80만 원 상당의 유료 강의집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링크 올려드렸으니까요. 네, 그거 잘 보시고 유료 강의 PPT 이번 주까지 드립니다. 신규 구독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이거 받으면요. 정독을 두번 하세요, 두 번. 이거를 보고, 이 강의 PPT를 보고, 제 방송을 들으면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예요. 됐죠?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식 파트너, 네.
낙폭가대 유튜브 구독할 경우엔 유료 강의 PPT 자료집을 드립니다. 받으신 분들 정독 두번 하세요. 제가 이제 매일 저녁 8시에, 오후 8시, 저녁 8시에 요거 드립니다. 네, 참고하시면 돼요. 강의집은 그때 드리니까요. 자, 뭐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아요? PCL, PCL 진단 키트죠. 그 다음에 화장품. 특별하게 오늘 테마가 뭐 눈에 확 띄는 건 없습니다. 기존 구독자는요, 하트를 드릴게요. 네, 농담이고요. 네. 나중에 다른 거좀 드릴게요. 네. 자, 잠깐만요. 아, 오늘 또뭐 괜찮은 거또 나오네요. 아이고야. 자, 동시호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관심주, 오늘 장중 관심주 두개 정도 나갈 수 있어요. 자, 관심주는 급등, 급락, 알아서 대응하시는 겁니다. 리딩은 안 해드리고요. 포착가만 드립니다. 아셨죠? 아이고, 우리 호랭이님 들어오셨네. 호랭이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잡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엑스라이즈도 있고, 도승지도 있고. 그죠? 자, 동시호가 2분 전입니다. 1분 30초 전이고요. 근데 오늘 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떠서 시작하는데 이 주식들이 지금 빌빌해요. 네, 어저께보다 장은 떠서 시작하는데 어저께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주식들이. 네오이즈 홀딩스 잡히네요. 게임주. 카카오페이. 약간 이제 성장주 섹터들이 조금 보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PPT 자료 몇 페이지 안 돼요? 아니요, 많아요. 아, 그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PPT 자료가 꽤 되는데. 자사주 소각은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시장 급등할 수 있는 호재는 아니에요. 자사주 소각이면 보세요. 시중에 내가 주주인데, 지금 시중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유통되는 게 10개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두 주를 사서 소각해요. 소각하면 호재예요. 소각하면 두 주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팔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주가의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그죠? 네. 맞죠?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제 동시호가, 아, 시작됐네요, 벌써. 떠서 시작하는데 그렇게 썩 이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가가 뜨면서 2차전지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다음에 선물이 좀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식 하나 드리면 날라갈 것 같은데. 자, 나는 하고 싶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나는 하고 싶다, 1번.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래요? 그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아, 이거 이상하다. 잘 드린 것 같은데. 50페이지 넘어요. 네. 50페이지 넘는데. 잠깐만요. 한번 뽑겠습니다. 네, 굿모닝입니다. 선물 빠질 때좀 들어갈게요. 선물 빠질 때요. 그렇죠. 오늘도 뭐 시장은 떠서 시작하는데 어저께보다 더 재미없어요. 50페이지 맞아요. 잠깐만요. 네, 50페이지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아이고, 여러분들 뭐 지금 어저께 피코그램을 얼마에 샀어요? 이거 샀네요. 그죠? 6750. 그죠? 피코그램. 맞아요? 마지막 1번. 어저께 피코그램에 얼마예요? 6750 샀잖아. 이거 수익 나오고 괜찮아.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한번 써보세요. 수익률 몇 프로인지 보겠습니다. 수익률 몇 프로예요? 아, 5% 되네요, 그죠? 5% 대신. PPI가 올랐는데 CPI가 오를 거로 예상되는데 주식이 왜 상승?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네. 됐죠? 자, 선물 올라갔다 빠지면 들어갈게요.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CPI가 안 좋을 것으로 보는데 왜 미국 시장이 올라갔냐고 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고요. 추세 전환은 이제 오늘 내일이죠, 내일. CPI 발표 이후에 결정이 될 거예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자, 일단 선물이 올라갔다가 저는 이렇게 선물이 이렇게 고가권에 있을 때는 잘안 들어갑니다. 호정이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잠깐만요. 지금 선물은 올라가는데 주식들은 1%? 0.1%? 0.5% 내외 상승하네요.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화장품 관련주. 잠깐만. 별로 안 좋아요. 재미없습니다. 선물 빠져요. 좀 기다리세요. 자, 중국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감기약 관련주 움직였죠. 그 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움직였죠. 중국 관련 보복 소비 수혜주 움직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 있죠. 국내 상장된 중국 관련 기업도 움직였죠. 그래서 중국의 사업 비중이 크거나 중국 관련된 주식들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제 뭐 룽튼코리아 같은 애들 참고하시고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선물 조금 빠지면 오늘 보시면 CJ, CGV, 알로이스 이런 애들은 빠지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중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조금씩 오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야, 인콘이 이제 움직이네요, 인콘이. 그죠? 나스닥 상장차에서 이제 움직이네. 그죠? 마지막에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뺐다 움직이네. 아이고, 힘들겠다, 이건. 오늘 원전 관련주가 조금 움직입니다. 한신기계, 항공주 조금 좋아지네요. 이제 장 시작하니까 조금 이제 주식들이 탄력을 조금 늦게 봤네요. 인코는 여러분들 실력으로 드신 거지? 아이고, 여러분들 실력으로 드신 거예요. 아이고, 오늘 주식 왕창 사놓고 미국 CPI가 안 좋게 나오면 머리 아파지겠죠, 그죠? 야, 씨, 현대건설 잠깐만 계세요. 선물이 저는 빠져서 매수 포인트 오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주식은 정해졌어요. 네. 관심주는 뽑아놨고요. 네, 선물에서 매수 포인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콧물이 돌아가네. 자, 지금이 12월 13일 세종 메디컬입니다. 세종 메디컬이 얼마죠? 3천원. 3천원. 3010. 캡처해 놓을게요. 잠깐만요. 아, 네. 선물 좀 빠져요. 하몽님, 안녕하세요. 네. 데이트. 그리고 오늘 현대건설기계하고요 두산 인프라코 올라가죠. 조만간에 공매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버키 스튜디오 빠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바른손 ENA 버킷 이런 것들은 오늘 들어가면 안 돼요. 야, 인콘이 미쳐버렸네, 인콘. 와, 대박이다, 이거. 야. 이거를 어떻게 버티고 드셨으면 대단한 건데. 그죠? 아이고야. 대단하네. 아이고, 허리 아파. 제가 여긴가 드렸던 거였거든, 여기서. 근데 이걸 버티고 드셨으면 대단한 거지. 대단합니다. 잠깐만요. 계세요. 아, 죽겠다,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다. 깡통스님, 손절하고 2% 잡았는데, 아이고야. 축하합니다. 재료주가 이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들. 재료주 무서워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이고야, 무섭다. 맨날 하나씩 뻥뻥 터지네요. 그다음에 참 세상이 지금 주식들이 희한하게 움직여요. 인콘이 오늘 상승률 1등이네. 잘 가라, 인콘아. 화장실이요? 아유,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주식을 지금 줘야 돼서 지금 화장실 가면 빠져 산대. 구독자가 빠집니다. 아이고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스펙커요? 아, 이거 스펙은 못 갑니다, 이거. 스펙은 못 가요. 선물 빠지죠, 그죠? 선물 빠지고. 인콘 잊어버리시고, 다른 거예요, 딴 거, 다른 거. 스펙코 올라갈 수 있겠네요, 예. 네. 못 가는 게 아니고 올라갈 수 있겠어. 제주 맥주. 롱튼 코리아.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 유심히 보고 있으면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여요? 밑으로? 밑으로요, 밑으로? 선물은 좀 좋지 않은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저께 드렸던 이제 피코그램 움직이죠, 피코그램. 제가 피코그램 아주 징그럽게 하잖아요. 지금 세 번째죠, 세 번째. 7,260원 돌파해주면 시세 나올 거예요. 조금 계세요. 오늘 주식도 할 거니까. 아이고야. 송더 퍼스트파크님, 저 위메이드 그루즈 잘 어떻게 하셨어요? 네. 신현식은 주식의 천재, 주식의 신입니다. 아, 왜 그러세요, 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파트너님들이, 뭐, 어떤 분들은 기업 분석을 잘하고, 뭐 그런 분도 있고, 계시고, 저는 이제 실전 매매, 낙폭가대죠. 네. 아, 이거 잘하셨어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어저께 룽튼코리아 있잖아요, 그죠? 룽튼코리아. 조금 빠지면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국제약품, G2파워. 아, 잉코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드시는 거고.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조금 더 볼게요. 아, 이게 선물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별로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포착가만 드리고 네, 알아서 대응하시는 거예요. 네. 자, 매수. 그다음에 우리 종목 진단 상담 안 되죠? 네. 참고하세요. 희한하네, 좀. 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우리 한 3분 안에 오늘 관심 좀 합시다. 잠깐만 계세요. 신교주방에는 신도가 엄청 넘쳐나요? 아이고,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신교주님 방에는 언제나 신도가 넘칩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되죠? 헌금 받아야 되는데? 계좌번호 올려야 되나? 아이고야. 우리 로아님. 아이고야, 뭐야. 신현식 형님은 신나게 해야 종목 줍니다. 캐캐캐, 우리 같이 응원합시다. 아이고야. 인콘 매도는, 이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네. 종목 진단 상담은 안 되고요. 아이고, 선시티님, 안녕하세요. 선시티님, 아이고야. 그래, 오늘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2700원 됐어요? 아이고, 이제 빨리 해야지, 이제. 주식 합시다, 이제. 아이고, 2700원 됐으니까 해야지. 자, 준비되셨으면 총알장전 하시고,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자, 준비됐으면 총알장전. 네. 빨리 총알장전 해주세요. 자신 있는 걸로 좀 드려야죠. 네. 안땡땡 여신님, 아이구야, 진짜 여신입니다. 아이, 겁나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잘안 보이네요. 네, 잘안 보여요. 그냥 딱 추론으로, 아, 되게 이쁜 것 같다. 네, 그 정도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1번. 자, 2700명 들어와 계시니까,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해야죠. 자, 관심 줍니다. 준비해 주세요. 자, 이걸 한 옥가 올려서. 자,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는 게 이것뿐이 없어요. 네, 요게 호가가 올라갔어요. 네. 이겁니다. 이거 하고 또할 거예요. 근데 아직 포인트가 안 나와서. 오늘 세종 메디컬, 세종.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상한가 공략주가 하나 나와요? 2700명이요? 아이고. 딴 것도 할 거예요. 야, 근데 피코그램이 이거 힘을 못 쓰네. 딱 돌파해갖고 이거 한10% 수익 나야 되는데. 지금 5% 수익 중인데, 그죠? 아이고야. 근데 오늘 제가 세종메디칼이 제일 좋아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관심 좀 나와도 이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아이고야, 우리 안땡내님께서 이거 하트까지 주셨네.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요? 아, 이렇게 이쁘신 분이 이렇게 하트를 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엄마가 보고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네. 전환사채 8차야? 뭐, 100차도 상관없습니다. 전환사채 뭐, 100차. 괜찮습니다. 네. 상관없어요.
잠깐만, 2차 전지주 조금 움직이고요. 전환사채 안 했어요? 신교주님은 복도 많으십니다. 부러워요? 아, 이게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하신 거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남자들이 착각하잖아요. 뭐, 이쁜 여자가 뭐 물어보면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 알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종 뉴스 나왔어요? 서린. 막 어저께 막 별걸 다 물어보시더라고. 뭐, 돌싱이냐? 뭐 초원이냐 막 물어보시더라고. 아, 선물이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금 떠서 이게 별로 안 좋네요. 대신 예전에 무화돼 있다 들었는데 살짝 수익 중이에요. 금목선님 저도 겁나 예뻐요. 아이고야, 지우셨네. 다 봤어요. 오늘 세종 메디컬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하나 좀더 할게요. 좀 기다리세요. 천천히 계세요. 잠깐만요. 아, 이거 좀 많이. 잠깐만요. 지금 2,800명 와 계시네요. 네, 잠깐.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여러분들, 제가, 긴급 이벤트 한번 할게요. 긴급 이벤트. 긴급 이벤트. 자, 지금 2,800명 와 계시는데, 2,800명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게 3,000명 되면, 오늘 긴급 이벤트 하겠습니다. 긴급.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주위에 뭐 톡이나 사람들한테 요 링크를 한번 뿌려주세요. 이 링크 한번 뿌려주세요, 이거. 네. 자, 저희 유튜브 채널 링크 한번 뿌려주셔서 3,000명이 되면 저번에 못했던 이벤트 있죠? 기억나세요? 3,000명? 자, 오늘 3,000명이 되면, 네, 뿌려주세요. 3,000명 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신현식, 파트너, 유료, 방송, 2주, 무료 체험권, 10명 드립니다. 10명.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20명 드릴 거예요. 아셨죠? 빨리 뿌려주세요. 자, 회원 가입 안 받아줘요. 자, 긴급 이벤트입니다. 빨리빨리 이거, 자, 주위에 톡으로 쫙 뿌려주세요. 톡으로 쫙쫙쫙. 자, 오늘 제가 3,000명 찍어야지.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이제 들어오라고 해야 되겠다.
잠깐 계세요. 자, 한번 좀 뿌려버려야 돼. 뿌려버려. 저 이상한 사람 들으셨네요. 네. 정신 차리시고 XX, XX 2.0, XX 2X 라지 조심해. 네. 자, 잠깐만요. 그리고 오늘 3,000명 들어오면 제가 좀 좋은 거 있죠. 되게 좋은 거. 신형 현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3,000명 이거 빠지겠네. 네. 자, 오늘 시간표 한번 좀 보고요. 네, 방송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40분 장정 관심주, 9시 20분 네. 장중 포착주, 11시 1대1 박한샘 파트너님의 1대1 주식가외, 네,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신현식 파트너의 낙폭가 대 유튜브 신규 구독 시 유료 강의 PPT 제공합니다. 네, 참고하세요. 자, 오늘 이제 3,000명 별로 안 나오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3,000명. 네, 이벤트 합니다. 이벤트. 신현식 파트너 유료 방송, 유료 방송, 네, 유료 방송 10명한테 유료 방송 공짜로 참여할 수 있는 거 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뿌릴게요. 네, 우리, 방송 뿌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3,000명을 돌파를 해야 되겠어. 자, 제가 이제 자, 지금 또 이제 한번 좀 뿌릴게요. 빨리빨리 뿌려주세요. 지금 몇 명이에요? 자, 이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문자 썼습니다. 네. 자, 오늘 3,000명을 찍고 내려오면 신현식 파트너의 유료 방송 있죠? 2주 무료 체험권 10명 드리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20명 드려요. 네. 자, 주위에 빨리 링크를 뿌려주세요. 네, 제가 링크 하나 드릴 테니까, 네, 신현식 방송 링크, 자, 뿌려주십시오. 네, 좀만 힘내면 됩니다. 좀만 힘내면 돼요. 다 왔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뭐 오늘 이거 3,000명 안 가면 또 아쉽겠죠? 네, 아니에요. 제가 600명한테 문자 썼어요. 여러분들 빨리 150명한테 문자 쏘세요. 자, 제가 600명한테 문자 썼어요, 진짜로. 잠깐만요. 이제 우리가 이게 세종메디칼은 좀 갖고 계세요. 한 일주일 정도. 아셨죠? 네. 3,000명 힘 내주세요. 안 되네. 오늘 또 이벤트를 이걸 못하네. 아쉽네, 그죠? 이거 어느 걸 하지? 여러분들, 이거 오늘 관심주, 이게 수익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한80% 됩니다, 확률. 80% 돼요. 자, 주위에 카카오톡, 유튜브 방송,
네. 싹 올려주세요. 아니요, 150명만 되면 돼요. 150명. 세종메디카 움직이죠, 조금씩. 아, 지금 고민인데, 이거를. 잠깐만요. 아, 오케이. 자, 오늘 준비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준비되셨으면 7번. 자, 오늘 3,000명 되면 요거 이벤트 합니다. 3,000명.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네, 저희 유튜브 방송 링크 쫙쫙 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쫙쫙 뿌려주세요. 링크 주위에 뿌려주세요. 3,000명 찍읍시다, 우리 오늘.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관심주, 네, 또 드릴게요. 뭘까요? 이게 잠깐만요. 네. 박세바입니다, 박세바. 저번에 했었죠, 이거. 20% 드셨죠? 네. 박세바입니다, 박세바. 자, 다시 2,881명이에요. 네. 자, 우리 희망을 잃지 말고, 3,000명 돌파 이벤트. 네, 빨리빨리 주위에 링크 좀 뿌려주십시오. 3,000명. 아이고야, 우리 150명이 모자라서 못하네. 아이고야, 힘들다. 관심 좀 빨리빨리 여러분들 보시고, 네, 이 지금 링크 주위에 뿌려주십시오. 설인바이오 올라갑니다. 오늘 바이오주 섹터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관심 주식은 세종 메디칼, 박세바이오. 지금 보시면 바이오 쪽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바이오 쪽으로. 네. 바이오 쪽이에요. 자, 2,840명이고요. 네. 신년식 유튜브 방송 참여 이벤트. 자, 링크 주위에 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이거 이제 10분 안에 돌파 못하면 이제 끝나요. 오늘 끝입니다.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안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방송 2년 했는데 이게 안 되네. 네. 잠깐만요, 지금. 서 사장이 누구예요, 서 사장?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단톡방에 보내고 왔어요. 차단되실 건데. 아이고. 세종 메디컬하고요. 괜찮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봤을 적에 이 테마가 지금 마리아나 관련주도 좀 움직이긴 하는데 움직일 것 같아요. 오르비텍. 근데 오늘 원전주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자, 세종메디칼 가자. 가자. 박세바이오도 너도 가자. 진짜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신현식 파트너가 이 리딩을 진짜 잘하죠. 잘하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신현식 파트너의 주식은 진짜 확률이 높죠. 네. 자, 맞으면 7번 한번 좀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방송이요. 잘 알고 계셔야 돼. 방송을 오래 하고 출연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인지도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수익은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수익 안 드리면 경쟁 아닙니까? 경쟁. 무한 경쟁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이제 뭐 상품을 팔 때도 당연히 좋은 제품 이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한식 파트너 그 방송 들으면 좀 약간 구독자님들이 신도가 돼, 신도. 왜냐면 다 맹신하고, 네. 다 맹신하고 일사천리로 막 여러분들 막 옹호해주고 클린하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2년 동안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수익, 저하고 한 진짜 유튜브 방송을 힘들 때나 좋을 때나 1년, 1년 6개월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과는 거의 다 좋았습니다. 거의 다. 네. 거의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 글을 안 좋게 쓰면 알아서 네, 커버해 주고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 보면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채널, 네.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분석하는 건데, 유튜브 채널 분석하는 건데요. 이게 제가, 그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잠깐만요. 오늘 제가 드린 거는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세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돼요. 아, 이거. 제가 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채널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신현식 낙폭가드 유튜브 조회수하고 구독자 이게 거의 90%예요. 여러분들 이게 90%입니다. 90%. 참여율이 7.2%고 이게 우리 보면 한국경제TV 볼게요.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조회수 대비 구독자가 1.3뿐이 안 되잖아요. 이 와우넷. 그다음 한국경제 2%뿐이 안 돼. 이게 제가 90%입니다. 90%. 이게 90%가 되는 사이트 없어요. 거의 90%잖아요. 네, 그죠? 12%, 20%다 미치예요. 이 90%가 된다는 거는 이 진짜 교주예요, 교주. 광신도만 있는 거, 광신도만. 그죠? 자, 오늘 세종 메디컬에도 가잖아요. 그죠? 갑니다. 교주님 알고 난후 유튜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나요? 너무 편해요. 그죠? 우리 승근송근 조언이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한 1년 들어야 돼요. 아, 1년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들으시면, 네.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 나는 방이고, 사람들이 왜 교주라고 그러고, 왜갓 현식이라고 그러고, 제가 왜 와우넷에서 상위 전문가로 2년 동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 돼요, 저는. 제가 회원 받고 싶을 때 받아요. 여기 구독자님께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해야지 제가 풀어줘요. 그리고 내가 100명만 받을게요. 그것만 받는 거예요. 네, 요번에 200명 받겠습니다. 그럼 200명 받아요. 제가 회원가입방 모집방 열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분 안에 다 가입합니다. 아, 왜 그래요? 그만큼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수익이 나야 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이해했죠? 네. 자, 우리 마지막 힘을 좀 불태웁시다. 자, 지금 2,800명인데, 오늘 3,000명, 마지막 10분이요.
오늘 3,000명이 되면 제가 우리 신한식 파트너 유료방 2주 무료 체험권, 그다음에 10명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20개, 또 뭐, 유료 강의, 요것도 드릴게요, 유료 강의. 유료 강의 PPT, 이거, 뿌린 적이 없는 거, 요거 한 5명만 드립시다. 네. 자, 그래서 3,000명, 10시까지는 찍어야 돼요. 네, 10시까지. 10시까지 못 찍으면 안 됩니다. 네. 이해했죠? 아이고, 우리 오션님, 안녕하세요. 우리 오션님, 이 캐릭터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유, 귀엽네요. 이 곰인가요? 감사합니다. 서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동네 사우 친구 서한댁. 네. 김주현님, 제가 강신도입니다. 네. 박세바이오 2천만 원 수익 났어요. 네. 일하는 사람이라 손해 조금 만회하며 가입하고 싶어요. 가입 안 됩니다. 갓현식 짱이죠. 인정하죠. 이거 보시면 다 인정한다고 했어요. 인정한다. 자, 지금 현재 바이오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바이오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거. 추첨해서 줘야죠. 단톡방에 보내서 31명 와 계세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자, 세종 메디칼은 3,100원을 돌파해 준 가는 거예요. 네. 아셨죠? 스틱인베스트요? 스틱인베스트 올라왔나요? 모르겠는데, 스틱 인베스트. 아, 오늘 갑자기 이게 그 2,800을 찍어서 이거 화장실 가는 가야 되는 시간만 더 연기됐네요. 3,000명 찍지도 못하고. 네, 안녕하세요, 썬님. 반갑습니다. 네, 원더우먼님. 네, 반갑습니다. 아카시아님, 이 방은 찐방이에요. 뭐, 언젠가 3,000명 가겠죠, 그죠? 저 2년 동안 노력했는데, 언젠가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주의사항 있죠? 한번 저한테 찍히면, 영원히 싫어하죠? 도승지, 조심해. 그죠? 2X라인, 조심해. 곽땡땡, 조심해. 그죠? 네. 저는 화를 안 내요. 그냥 안 보면 되니까. 그죠? 네, 이성정님 안녕하세요. 최고 파이팅입니다. 박현식 대표님, 어머니 제사 준비해야 돼서 갑니다. 3,000명 목표 성공하세요. 아우, 네. 네, 제사. 네, 제사 잘 지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벌써 이게 오늘 보시면 오늘 얘도 수익 중이잖아요. 수익. 얘도 수익이죠. 바이오 쪽 올라가죠, 바이오 쪽. 셀트리온도 저번에 드셨죠? 셀트리온. 아, 더 무섭습니다. 잘 보셔야 돼. 잠깐만요. 구매도. 아이고야, 또 공매도 할게또 보이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관심주 드릴 적에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흔들린다거나 아, 이거 추천 나 못하는데 막 이런 거 없죠? 잠깐만요.
회원님들 문자는 나갑니다. 세종 메디컬 움직이죠. 자, 문자 잘 보시고 대응하세요. 와, 뭐 2700명 오늘 뭐 끝났네요. 이거는 뭐 이거 이제 안될것 같아요. 아, 이거 오늘 2900명으로 네, 그냥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죠? 아쉽네요. 뒤끝 장렬이죠? 아, 뭐 우리 뭐 3000명은 뭐안 되고, 아이씨, 내 채널이나 홍보해야 되겠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 보세요. 자, 신현식 파트너 낙폭가대 유튜브. 네, 신현식 파트너의 낙폭가대 유튜브 신규 구독하시면 유료 강의 PPT 자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링크 올라갈 거예요. 거기 클릭하셔서 네. 신현식 파트너의 낙폭가대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네, 유료 강의 PPT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언제까지? 요번 주까지예요. 요번 주까지 하고 끝이에요. 네. 요것도 이제 이번 주까지만 드리고 끝낼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화일약품이 좀 움직여요. 대마 관련 주죠. 네. 아, 미쳤다, 미쳤어. 세종 메디칼 미쳤다. 그죠? 네. FSN, 오이솔루션, 피코그램, 룽통은 좀못 가고 있고. 오늘은 또 세종이 또 해주네. 아이구야. 그죠? 네. 아이고야, 2700. 세종, 파이팅! 아이고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세종, 파이팅! 갑니다. 네. 자, 오늘 기분 좋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선물은 빠져요, 선물은 빠져. 선물은 빠지는데, 제가 드려주시고 올라가요. 자, 이해주님께서 이거 질문 들어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이해주님께서 이거 질문 들어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네. 종목 진단은 못 해드리죠? 상담이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네. 됐죠? 네. 세종 수익 났어요. 네. 아이고야. 당당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역적자 500억 달러 찍었나요? 내년 한국 경제 더 어려워진다. 네. 주가 반영됐죠? 주가 반영됐어요. 네. 선물 좀 빠집니다. 자, 이제 저는 아, 제가요, 지금 화장실 금방 갔다 와서 자, 여러분들, 이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30초. 나가지 마시고. 자, 오늘 제가 지금 확률 100%가 뭐 있었죠? 제가 공매도는 확률 100%였죠?
갖다 와서 공매도 하나 합시다. 아셨죠? 네, 공매도. 네, 공매도 하나 합시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저의 찐팬 여러분들은 네. 저의 찐팬 여러분 저를 공격하면 누군가 안티들이 공격하면 보호해 주세요. 네. 다음에도 뭐 안티들이 뭐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호해 주시면 제가 신경 안 쓰겠습니다. 김가자님 유료 강의 PPT 요렇게 여기 링크 올릴 테니까요. 네, 링크 올릴 테니까 네, 가서 구독하고 받으세요. 네, 받으시면 됩니다. 자, 화장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서린 바이오도 좀 움직이네요. 이게 지금 바이오 쪽으로 테마가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바이오 쪽으로. 아이고, 우리 대머리님 들어오셨네? 아이고. 찐팬이 제일 늦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죠? 네? 아, 대머리 아저씨. 아, 제일 늦게 들어오시면 어떡해. 네. 이거 제가 어저께도 이거 보여드렸는데, 저희 법대머리 아저씨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크게 보면, 이 보시면 이게 좀 무서워요.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손에 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 이거 법대머리 아저씨 들어오면 관심주가 쏙 들어가는데.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네, 안녕하세요. 세종 메디칼. 잠깐만요. 잠깐만 좀 볼게요.
야, 이게 세종메디칼이 두한 사이언스 제약 인수. 야, 대박인데. 시가총액이 1,600억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 뉴스가 나왔네요. 보통 이제 뉴스 나오면 매도인데,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가서, 네, 괜찮아요. 어저께 법대머리님 때문에 많이 웃었어요?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오늘 밤에 시편이 좋으면 주식 급등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관심주 말씀드린 것들은 좀뭐 급등하는 거 VI 아니면 그냥 갖고 계셔도 돼요. 네. 아셨죠? 삼성전자 6만 원 아래도 사도 될까요? 종목 진단 상담은 안 되죠? 네. 종목 진단 상담 안 됩니다. 오늘은 이제 1시간 정도, 11시까지 남아있죠. 공매도 주식 하나 할 겁니다. 공매도 주식. 네. 참고하세요. 치즈치즈님, 네. 감사합니다. 캐포매니아님,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선물은 일단 좀 반등은 좀 나오네요. 네, 반등 나옵니다. 자, 회원님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어저께 제가 이제 이거 동영상 좀 올렸죠? 여기 토사장, 그죠? 토사장, 이 방송 제목이 X라지 혼내줘, X라지. 2X라지 혼내줘. 보셨어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귀엽죠, 예. 여기 화났어요, 화났어. 2X 라지 혼내줘. 2X 라지 혼내줘. 귀엽죠? 자, 선물은 조금 더 빠집니다, 이거. 빠져요. 오늘 시가만 그냥 미국 시장 영향받아서 올라가고 좀 빠집니다. 그리고 CJ, CGV 좀 많이 빠지죠? 많이 빠져요. 네. 사후 화났어요. 아빠한테 해서 화났습니다.
좀 빠집니다, 이거. 잠깐만요. 이게 307까지 좀 빠지겠네요. 발차기요? 발차기를 해요? 발차기를 하나? 발차기는 모르겠네요. 아이고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요, 뷰가 이게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 뷰가 22만 뷰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18만 뷰였는데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잠깐만요. 이제 주가 좀 빠지고요. 선물은 이제 307 정도까지 빠질 것 같아요. 307에서 조금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게 지금 오전에 분위기 좋았다. 이게 선물 빠지니까 주식들 어때요? 올라간 거 상승폭 까먹죠? 네, 까먹어요. 잠깐만요. 게임으로 주고 싶어요? 자, 선물은 307까지 하방 열려 있어요. 오늘 관심주는 요거 두 개입니다. 제가 캡처해 놓을게요. 설정.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하락하든 상관없이 오늘 MDS테크나 이런 애들 이제 빠집니다. 바른손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오늘 확연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아바타2 관련주는 지잖아요. 아바타2 관련주는 지고 바이오주는 올라오고, 그죠? 바이오주는 올라와요.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제가 계속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게임주에서 NC소프트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게임주 내에서 넷마블은 괜찮아요. 넷마블, 컴퓨터솔딩스 이건 괜찮은데 NC소프트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예, 네. 이건 빠지잖아요, 지금. NC소프트는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살이에요, 벌써? 아이고야. 자, 오늘 게임주에서는 NC, 그 다음에 아바타2 관련주 다 꼬꾸라져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도 빠져요. 이게 이제 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지는 테마에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바타2,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뭐가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OTT 관련주 조정 들어오겠죠? 네, 자, 보세요. 자, 아바타2 조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OTT 조정 들어와요, OTT. 이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OTT, 아바타 2. 아, 화장품. 중국 관련주 화장품. 제가 지금 이거 써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진입하시면 안 돼요. 이게 순서대로 빠져요. 중국 관련주, 그 다음에 중국 관련 국내 상장 주식. 요건 하락합니다. 지금 이게 테마가 뭘로 바뀌어요? 제약바이오로 넘어가요. 제약바이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 잘 잡은 거예요. 잘 잡은 겁니다. 코스맥스 화장품, 코스맥스 뭐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상승. 국전약품. 국전약품은 지금 감기약 관련해서 해열제 관련해서 움직이는 제약자 붙은 애들이 다 갑니다. 약품, 제약. 부강약품, 고려제약 다 가는 거예요. 화이자. 저는 지금 잠깐만요. 나중에요. 이제 중국이 코로나 백신 그죠? 지금 이가 백신 화이자. 요거 관련해서 뭐 수입하고 접종한다, 강제로. 공산국가니까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화이자 관련주가 오히려 좋습니다. 움직이네요, 오늘. KPX 생명. 서린바이오. 삼성바이오. 모더나 관련주. 뭐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애들은 끝났어요. 끝났고 제약주도 좀 그래요. 바이오 쪽. 바이오 쪽이 좀 좋습니다. 아셨죠? 네. 로아님, 네, 들어가세요. 네. 지금 제약 쪽이나 바이오 쪽 약품 제약자 붙은 애들이 다 올라가요. 근데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요. 뭐 대정화금이 움직이죠. 대정화금이 움직이면 어떤 악재가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네, 대정 명문제약하고 이거 움직이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명문제약은 일단은 뭐 해열제로 움직이는데 대정화금 움직이면 뭐가 안 좋아요? 요드 관련주죠. 요드. 네. 러시아에, 저는 지금 얘가 움직이는 거 봐서 선물이 빠지는 게, 러시아 핵 사용 가능성 요거 때문에 빠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주가 이렇게 빠지는 게. 대정화금 움직이면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네. 전술핵. 러시아가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면 대정화금이 움직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선물이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대정화금이 움직이는 거 봐서 이제 뉴스는 안 봤는데 이게 핵 관련해서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이 딱 그래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러시아 핵이라든가 이런 건 방산주가 움직이는데 지금은 직접적인 수혜주인 핵 요드 관련주들이 상승해요. 네. 요드 관련주. 대화제약이네, 대화제약. 대화제약하고, 대화제약, 그 다음에 대정화금. 이게 관련주예요. 아, 주가가 왜 빠지나 했더니, 지수가 선물이 왜 빠지나 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래. 현대약품. 현대약품 4%, 대정화금,
그 다음에 한창 잠깐만요. 한창 산업 대장이 대정화금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물 빠지는 거예요. 지금 8시간 전에 러시아에서 미국식 핵 선제 타격 시사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전술핵을 사용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나토가 개입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나토하고 러시아 전쟁이 확전되죠. 당연히 미국 지원하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잖아요. 아, 선생님, 그러면 이게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이죠, 그죠? 마지막에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하게 되면 고민이 생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네. 답은? 자, 보세요. 러시아의 전술핵을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면 현금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과연 이 현금을, 주식을 팔고 이 현금을 다 갖고 있어도 이 현금의 가치가 안 떨어질까요? 무의미해요. 왜냐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 주식, 자산 있죠, 자산? 주식은 폭락할 거고. 그냥 거의 막 80~90% 폭락하겠죠, 그죠? 3차 세계대전. 미국, 뭐, 다 주식 투자하는 거. 그럼 주식 투자 안 하고 현금 갖고 있으면 그게 안전할까요? 아니요. 돈 가치도 다 떨어지죠. 네, 자산 가치가 다 폭락하죠. 경제가 거의 뭐 마비될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할 건데. 그죠?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는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전술핵을 사용해서 세계 3차 대전이 된다? 그러면 달러 갖고 있는 거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어차피 뭐 주식을 갖고 있으나 현금을 갖고 있으나 다 떨어질 건데. 네. 금이, 뭐 안전자산 금이 최고긴 하죠. 금, 달러. 뭐 이거죠. 근데 이제 뭐 달러 같은 경우도 만약에 러시아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면 금이 제일 좋겠네요. 달러 가치도 빠질 거고 국채 가치도 하락할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이거 관련해서 전략을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너 지금은 네, 러시아 핵 사용 가능성이 장중에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각되는 거에 비하면 선물 하락은 뭐 크진 않습니다. 그냥 저는 굳이 뭐 러시아 핵 사용 가능성 신경 쓰면서 매매할 필요 없어요. 이해했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만약에 진짜 핵 사용할 것 같으면 막 7%씩 빠져요, 지수가. 5%, 7%씩 막 빠집니다. 샤페론까지 움직이네요. 오늘 코로나 관련. 근데 대정화금도요, 지금 사실은 유드 관련 주인데, 이게 오늘 시장 전체가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쏠리니까, 그렇게 쏠려서 가는 건지, 아니면 러시아가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높아서 가는 건지는 좀 애매해요. 만약에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높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대정화금만 급등해야 돼요. 네. 그리고 선물은 좀 많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악재가 분명히 주가락을 이끌긴 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지 않습니다. 선물 흐름상. 그리고 오늘 이제 아바타 관련 테마주에서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감이 좀 많이 들 거예요. 제약바이오주 섹터들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소외감을 느낄 겁니다. 이연제약도 움직이고 국전약품 코로나 치료제 샤페론 네 코로나 치료제 그죠? 종근당 바이오 그냥 제약바이오 다 움직이는 거예요. BC월드제약, CMG제약, 고려제약, 부강약품 네 그냥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쏠리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리스크 관리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관심주 사고 그냥 그냥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거 있구나. 왜 빠지는지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악재가 확정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게 뉴스가 3, 4일 전에 나왔죠. 근데 크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 못해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 재탕 악재 때문에 그래요. 네. 요드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냥 제약바이오주 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카에다가 이란 예멘 반군에 보낸 우레늄이요? 야, 피코그램은 뭐 갈듯 말듯 하면서 또안 가네요. 이메이드. 오늘 여러분들 오늘하고요 어저께 드린 것들은 한 일주일 안에는 뭔가 성과 나올 겁니다.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확정 가능성이 있으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현대 에버다임 라스코 재건주도 크게 뭐 빠지지는 않습니다. 매수 매도는요, 네, 판단하여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매수 매도는 판단하여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3차 핵, 3차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핵실험이 몇 차였죠? 북한이 지금 7차 아닌가요? 네.
핵실험은 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달 전부터 네,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차로 알고 있는데, 네, 7차, 네.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뭐, 근데 뭐, 핵실험 해도, 그, 뭐, 아시다시피, 크게 주가 빠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핵실험 하면, 이제, 우리가, 북한 핵실험 하면 어떻게 돼요? 코스피 이렇게 빠졌다 금방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실험 하면 오히려 매수하지. 3, 4개월 전부터요, 이미 북한 7차 핵실험 준비는 다 됐다. 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차 핵실험 하게 되면 이제 빅텍, 스펙코, 뭐 이런 애들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금 흐름 보면, 빅텍, 스펙코, 뭐 이런 애들 전혀 힘은 못 쓰고 있죠. 근데 기술적 반등 자리긴 합니다. 네, 주가는 기술적 반등 자리긴 해요. 잠깐만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약해요. 미국 시장 비해서 약합니다, 이거. 엄청 약하죠? 이거는 갈라고 하면 CPI 좋게 안 나오면 안 돼요. 게임주가 빠지고. 오늘 이제 종가상에 여러분들 307은 지지해줘야 됩니다, 여기. 306이네요, 306. 요 밑으로 빠지면 안 좋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뭐 핵실험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냥 원칙대로 매매하세요. 네, 무서워서 매매 못하다가 주가 올라가면 또 문제되니까 원칙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도 하시면 안 됩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 주식도 하시면 안 돼요. 메타버스.
선물 또 빠집니다. 야, 빠지네요, 근데. 에도 힌트. 아, 저는요, 이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문의하신 것처럼, 뭐 초단타, 뭐 스윙, 추세, 이렇게만 문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점, 고점. 이게 주가가 이 고점이 있고요. 이 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극한의 상황에 왔을 때 말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적에는 이게 올라갈지 빠질지 잘 몰라요. 됐죠? 다시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주가가 이게 고점이에요. 저점이에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와보면 이거 저점인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시간 지나야 알죠. 고점도 마찬가지로 고점이 지나가야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 저점 부근.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좀더 빠졌다가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이 근처는 저점이고 그다음에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찍고 그냥 빠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돌파했다 빠질 수 있어요. 근처가 고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극한의 상황, 고점과 저점 근처에서만 알려드린 거예요. 이 중간에서 올라갈지 빠질지는 몰라요. 저도.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고점에 왔으죠. 그래서 이 고점 부근에 온 주식들은 요거다. 뭐, 아바타2 관련주다. 중국 관련주다. OTT다. 메타버스다. 이거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점 주식들 잡히면 제가 뭘 해요? 공매도 하죠? 대주? 대주 거래.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3만원. 그죠? 이게 아쉽게도, 네. 아쉽게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올라갈지 빠질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고점에 오면 극한의 상황 고점에 오면 아 얘는 고점이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바타2 관련주들이 고점 지금과 온다. 네, 그럼 뭐예요? 제가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여기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러면 SM 라이프 디자인이 고점이에요. 그건 제가 IHQ를 갖고 있어요. 매도해야 돼요. 대장이 빠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알로이스. 알로이스 같은 거 빠지잖아요. 이런 거는 알아요. 그리고 거꾸로, 뭐, 이 저가권에 가진 특정 섹터, 테마주 잡혀요. 그럼 그 주식이 테마가 형성돼요. 네. 중간에 있는 건 모릅니다. 이해했죠? 공매도요? 공매도는 이제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대주거래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제가 링크가 지금 없어서 네. 링크가 없어서 그거 찾아보시고 좀 하셔야 돼요. 공매도 확률이 100%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공매도 했던 것도 손절한 적이 없단 얘기예요. 네.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대응하시면 돼요. 뭐 저는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방보다는 하락 쪽을 높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CPI 지수를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CPI가 7.3 이하로 나오면 급등하는 거고. 급등하면 시초가에 쫓아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CPI가 안 좋게 나오면 관망하셔야 되는데, 확인하고 하는 게 좋아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저는 이제 원래 확인 안 하고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는데, 지금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하체 강화 몸 튼튼님. 아이고, 하체 강화 몸 튼튼님. 이거 조금 이게 좀 지금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네. 산타랠리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없는 거고 이미 물 건너갔고 뭐 위솔루션도 이제 끝났고 다 끝났네요 이제. 앞으로 시장 돌아가려 그러면요 2차전지 섹터가 저점 찍고 올라와 줘야 됩니다. 네, 2차전지 네, 종목 진단 상담은 안 돼요. 네. 금형 봐주세요. 네. 종목 진단 상담은, 네,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인콘이 상한가를 가요? 아이고, 이건 뭐, 제가 인콘 좀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뭐 수익 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인콘은 자회사, 나스닥 상장, 이슈 때문에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진짜 소개는 시켜줬는데 이거는 수익 나신 분들은 진짜 자기 본인의 진짜 판단으로 드신 겁니다. 네. 제가 언급해서 수익 났다기보다는 이건 본인 판단이에요. 네. 상한가 자회사. 이 뉴스가 이제 나왔죠. 제가 이게 나스닥 상장 이슈가 언제라고 그랬죠? 8일이라고 그랬나요? 12월 8일 날 자회사 나스닥 상장 이슈 있다 말씀드렸는데 좀 늦게 나왔네요. 그죠? 네. 그죠? 이게 언제 얘기했지? 근데 이것도요, 이제 지금 이제 장이 꺾이면 재료주도 이제 하면 안 돼요. 맞네요. 8일날, 원래 12월 8일날, 나스닥 상장 주주총회에서 주총. 네, 주총. 근데, 13일 날 이제 오늘 부각되네요. 오늘 한 템포 쉬었다가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이제 뭐 오늘 상한가 드신 분들은 철저하게 본인의 능력에 의해서 드신 겁니다. 이게 이제 급등하기 전에 한번 좀 급락이 있어갖고 잠깐만요. 지금 이제
제 방송 시간이 이제 19분 남아 있는데. 공매도 하나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시간표 좀 한번 보고요. 자, 신한식 파트너는 이제 오늘 장 모사지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하고요. 수목은 네, 11시부터 12시 반까지 네, 진행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게 제가 방송하는 시간 외에 올지 안 올지 좀 몰라서 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해했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아이고, 네. 아이고, 샛별님, 네. 수익 많이 내시고요. 자,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제 저희 방송,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계속 관심줄이 놨다가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오면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좀 인내가 필요해요. 네. 현대건설 기계고요. 잘 들으셔야 돼. 요게 저는 66,000원, 66,000원에서 이게 6만 9, 최대 69,000원.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66,000원에서 이 사이에 오면 여기서 공매도를 하셔도 되고, 여기서 공매도를 하셔도 돼요. 네, 됐죠? 됐다, 1번. 됐다, 1번 한번 찍어주세요. 현대 건설 기계가 6만원에서 6만 9천원 사이에 오면, 요 아무 때나, 최대한 이렇게 비싼데, 에서 공매도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이해했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우리 법대머리님, 큰일 났네, 이거. 이눈 보세요. 부리부리 하잖아요, 부리부리. 아이고, 오늘도 시원하게, 그냥. 머리처럼 시원하게 또 2천원 주셨네. 투자 금액은 비밀입니다. 아이구야. 만원 추정 자산이 올라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잘 먹을게요. 네. 그래서 요 공매도가요. 여기 이제 여기서 만약에 66,000원에 공매도 쳤는데 더 올라가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요 근처는 네, 요 근처는 물려도 돼요. 물려도 되는 전. 여기 올라오면 주가 빠져요. 네. 아셨죠? 네. 아이고야. 법대머리님, 그렇게 저기 뭐야. 2,000원씩 우리 슈퍼챗 주지 마시고, 제 계좌번호 다 있으니까 전재산 다 주세요. 그냥. 시원하게. 아셨죠? 네. 농담이에요, 농담. 네. 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방송을 안 해도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제 살짝 가격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있으면, 저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그럼 거꾸로. 현대 건설 기계를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사이에서는 거꾸로 분할 매도를 해야죠. 분할 매도. 그죠? 아, 머리요? 법대머리님은 머리 못 심어요. 네. 제가 봤을 적에는 법대머리님은 이제 머리 심으려고 그러면 모재림, 압구정동 모재림 가야 되는데, 지금, 주변 머리가 없으셔갖고, 여기 뒤에 거 3천 못 빼서 이쪽으로 하면요, 여기가 대머리가 돼요, 여기가. 네. 아셨죠? 네. 머리를, 제가 왜 잘하는, 제가 머리를 심었거든요. 네. 저 여기 머리 심었습니다, 여기. 제가 대머리라서 머리 심은 게 아니고, 이제 머리 빠질 거 대비해서, 요 헤어라인만 머리를 심었는데, 여기 저는 1500모를 뽑아서 여기 심은 거예요. 근데 법대머리는 여기가 다 비어 있잖아요. 여기 뽑아봐야, 그럼 여기가 대머리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볼 때는 4000모 이상 심어야지 이제 머리 있는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저희 가발을 추천드립니다. 가발. 네. 아셨죠? 네. 제가 여기 천모 심었어요. 천모 여기. 저 대머리가 아니고 요 헤어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일정하잖아요. 헤어라인 때문에 여기 심었거든요. 이렇게 이쁘게 봐봐요. 헤어라인 딱 심었잖아요. 제가 천모 심었어요. 천모. 근데 어느 분은 저 가발 같다고 그러는데 저 가발은 아니죠. 가발은 아닙니다. 네. 참고하세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40만 줄 심어요? 40만 줄 심으면 온모멘토를 다 뽑아서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겠죠? 네. 참고하세요. 네. 선물이 이제 여러분들 11시 이후에 이렇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네.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요. 현대건설기계가 공매도가 제가 이 가격에 오면 공매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를 공매도 못하면요. 현대 뭐 두산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현대차 붙은 애들 공매도 하면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그룹주는 같이 움직여요. 대장은 현대 건설기계고요. 2등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예요. 해외에 있는 지인이 한국에 아파트 사고 싶대요. 아, 근데 제가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투자할 아파트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천모요? 우리 집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선물이 이제 반등 나오긴 해요. 대정 화금. 선물이 반등 나오니까 대정화금이 좀 빠지네요. 그리고 이제 메리츠그룹주들도 좀 나중에 주가 빠지면 네. 좀 해도 됩니다. 아, 공매도를 왜 저기서 해야 되는지요? 아, 그거는 이제 못 알려주죠. 그죠? 아, 부동산 상담 안 되고, 네.
현대 건설기계 신고가인데요. 신고가인데 왜 그러냐고요? 아, 그냥 제가 봤던 고점이에요. 제가 봤던 고점입니다. 신고가 돌파를 해주면 주가는, 주가는 어떻게 돼요?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고점이에요. 고점입니다. 모발 모재림이요. 모재림. 압구정. 압구정에 모재림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 가서 하시면 돼요. 모재림이 제일 잘해요. 압구정. 그것도 이제 주말에 하지 마시고 평일 날 할인받아서 하면요. 싸요. 할인받아서 하세요. 할인받아서. 근데 먼저 가서 상담 받으셔야 돼요. 완전 대머리인데 가서 머리 심는다 그러면 안 심어줘요.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심어.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2차전지 지수 올라오니까요. 2차전지주도 좀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대중화금은 조금 빠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금이 올라요? 금 가격이요?